아트 뮤지엄 역에서 물총새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된 작가 박성우입니다. 1985년 사진의 뜻을 함께 한 몇몇 사람들이 여주 음모래 사진 동호회를 창립하게 되어 처음 사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를 하였으며 생태 사진에 관심이 있어 백로 사진을 처음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하얀 실기털이 아름다운 백로를 촬영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었지요. 모든 새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새들이 생태 모습에 반해 일반적인 사진보다는 물총새의 사진을 전시하게 됐는데 아주 작고 앙증맞은 물총새의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물총새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총새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는 고정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로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는 있을 때 찍어야 한다. 또 작가가 원하는 작품을 못 찍었을 때는 새 맘이니까 하고 위안을 삼지요. 점점 악화되어가는 자연 환경 때문에 멸종 위기에 접어드는 새들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중 새들을 전시하여 생태 환경 보존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